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관절과 무릎의 초음파 검사 및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우리가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 되고, 이건 그래서 히스토리에서는 여러 가지 나이, 성별, 그다음 직업, 취미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현재 가장 큰 증상의 주증상이 무엇이냐, 통증이냐, 아니면 다리가 저리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못 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힘이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functional disability, 걸을 수가 없다, 힘이 빠진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심각한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의 증상이 통증이라면 통증이 어디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 저뭐 어디 대상을 당했느냐, 없느냐, 대상을 당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당했느냐, 그런 거. 그다음에 통증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쪽으로 진행이 되느냐. 대개 이제 허리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뭐 허리 디스크 환자, 엉덩이 증상은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랑 감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 쪽이 아프더니 다시 허리가 아파지고, 그다음에 다리가 당겨지더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 증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증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도 같은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그랬을 때 어떻게 치료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는 것이 있었는지, 만약 어떤 과거에 어떤 치료를 했는데 그때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느냐, 아니면 고혈압이 있느냐, 아니면 뇌경색 증세가 있어서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혈액순환제를 먹느냐, 혈전용해제를 먹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환자를 이제 그 옷을 벗기고 뒤에서 관찰을 해서 이렇게 허리가 이제 디비에이션,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양상이 보이는지, 보인다고 하면 요거 이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볼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되어 있고, 또 엎드렸을 때 한쪽 등이 이제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요것은 이제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볼수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양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병적인 상태가 아닌 때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이 환자가 너무 과도하게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몸을 돌려서 결국 이제 엉덩이의 통증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에 별 이상이 없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쭉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들어올려서 다리를 들어올릴 때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지방석통이 나타나는지, 즉 허리에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고관절의 굴곡, 그다음에 굴곡 후에 내전, 어덕션 해서 굴곡 후 내전이 이제 중요한 검사가 되는데, 먼저 고관절을 굴곡할 때 고관절을 굴곡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않고 다리를 구부릴 때 다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고관절 굴곡이 제한되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이제 내전시킬 때 엉덩이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요건 그레이트로칸트 페인 신드롬, 대전자 증후군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어 있고, 만약에 고관절 굴곡 내전 시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면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고관절에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아니면 고관절에 점액낭염이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관절에 뇌이전, 뇌이전, 특히 이제 고관절에 어떤 관절염이나 활액막염이 있으면 이런 뇌이전이 심하게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트릭 사인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대전자 부위 또는 장골 외측 부위에 국소적 압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등 수동적으로 의전시켰을 때 통증이 있는지, 또는 저항에 대한 의전 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그 다음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에 신전이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고관절에 아스라이트 관절염이나 아니면 활액염이 있을 때도 신전이 많이 귀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무릎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대퇴부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방사통이 있는지를 봐서 만약에 이제 대퇴부 앞쪽에 방사통이 있다고 하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데 이것은 허리 5개의 허리뼈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가 있게 되게 되면 앞에 있는 대퇴신경이 자극이 돼서 이제 그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주변, 그 다음에 장골 부위, 그 다음에 그 이상근, 그다음에 청굴 주변에 대전자 부위, 압통 증상을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를 다 눌러서 국소적 압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학적 검사에 따라서 이것이 관절 가다보면 귀환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양상이냐, 캡슐라 패턴이냐, 넌캡슐라 패턴이냐에 따라서 캡슐라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관절의 캡슐라이티스, 관절염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넌캡슐라 패턴이라고 한다면 뭐그 점액낭염이나 아니면 다른 인대에 의한 질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엉덩이 앞쪽에 통증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엉덩이 고관절의 그 관절염 또는 활액막력, 충돌 증후군, 점액낭염, 장액낭염, 그다음에 그 메랄지아 파라스티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상신경 증후군이죠. 그 대퇴부 앞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돼서 이제 그 대퇴부 앞쪽 위쪽으로 심한 저림증과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또는 그 고관절 앞쪽 부위에 석회화나 또는 그 외상이 있다고 하면 대퇴 직근에 뭐 파열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원인 알수 없는 원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 이게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스트블람이라는 것은 이제 대퇴골두를 싸고 있는 관절 소켓이죠. 소켓의 이상 소견,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제 그잘 발달이 잘못된 걸 말하는 건데, 아스테빌라 디스플라시아라는 것은 이제 관절 소켓이 정상적으로 충분히 발달이 되지 않아서 그 고관 대퇴골두를 충분히 덮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테빌라 리트로버젠이라는 것은 그 아스테블럼, 그러니까 관절 와가 뒤쪽 와순이 뒤쪽이 더 외측으로 나와 있고 앞쪽이 이제 좀 내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고 정상적인 소견인데, 어떤 사람들은 관절 앞쪽 관절 와가 너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고관절을 굴곡할 때 대퇴골과 자꾸 부딪혀서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고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천적으로 관절 와가 너무 깊숙이 뭐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제 콕사 프로푼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대퇴골두가 너무 내측으로 위치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아스테라 프로트루전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퇴골두의 그 변형인데, 근데 캠 디포미티라고 하는 건데, 요 모양이 여기 대퇴골두의 목이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반대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위하고 관절과 순하고 이제 자꾸 부딪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는 그 심하게 되게 되면 이제 관절에 그 심한 관절염이 발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양이 권총 손잡이 같다고 해서 피스톨 건 어피런스, 권총 손잡이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고관절의 이상 소견을 보이는 엑스레이 소견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고관절 위쪽에 관절 와가 와의 이제 그요 각도가 너무 이제
많이 덮고 있게 되면 이제 충돌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보통 정상적으로는 뭐 0도부터 10도까지인데 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제 너무 이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 그것은 이제 고관절 발달이 안된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퇴골두하고 관절하의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 대개 이제 85% 이상 이렇게 덮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더 많이 덮고 있으면 충돌 증후군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 더 너무 적게 덮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발달이 덜디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압력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관절와의 그 앞쪽 면하고 뒤쪽 면이 되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관절의 앞쪽 경계부가 뒤쪽 경계부보다 이제 내측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앞쪽으로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크로스오버 사인이라고 해서 관절의 그 경계부가 이제 엑스레이상 이제 S 모양으로 겹치는 그런 경우 또는 그 이스키알 스파인 사인이라고 해서 이스키알 스파인이 그 이제 내축에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관찰이 되는 경우, 저 관찰이 되는 경우는 관절화가 리트로 버전 뒤쪽을 향해서 이제 변형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돌 증후군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각각의 질환별로 초음파 소견과 함께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조인트의 아스트라이티스 또는 활액막염은 이제 증상이 있게 되면 있게 발생하게 되면 증상으로서 이제 다게 엉덩이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 대개는 서해부 통증이 있으면서 그 통증이 이제 그 대퇴부 내측 또는 무릎 배 내측까지 이렇게 통증이 전이가 돼서 그쪽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고관절에 내이전 신전이 특히 이제 죄환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관절 운동을 할때 하드 앤드 피리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페모랄 헤드하고 페모랄 내기인데 대퇴골 경부인데 거기에 고관절에 물이 차서 조인트 캡슐 관절막이 이렇게 밖으로 이제 디스텐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상 7mm 이상인 디스텐션이 있거나 아니면 양쪽을 비교해서 1mm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가 염증이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약을 놓거나 아니면 인대 강화를 시켜주는 인대 강화 주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블라인드하게 그 하는 방법인데 대개는 이제 대전자에 가장 위쪽에서 수직으로 주사를 해서 주사바늘이 뼈하고 닿게 되면 그 뼈에 닿은 것을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주사를 하게 되게 되면 관절내 주사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트리암시놀론을 인젝션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대 강화 주사를 인대 주사를 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는 AS, 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전상장 골극하고 그 대전자의 어퍼부터 상단면을 두 연결해서 그두 선이 이제 그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주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유도와 주사를 할 때는 이제 먼저 이제 그 고관절에 그 관절랑이 관절에 이퓨전이 있는 것을 환자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탐축자 위치에서 그대로 탐축자의 평행하게 주사바늘을 주행하게 되면 이따 정확하게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쩔뚝거리고 걷지 못하고 그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물어보면 감기균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일 때 이제 아기들은 대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고관절 검사를 하게 되면 고관절 굴곡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내이전, 신전이 다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 패트릭 사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관절에서는 이렇게 관절랑이 이렇게 바깥으로
디스텐션 팽창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병적인 관절에서는 관절낭이 표층으로 이렇게 디스텐션 팽륜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이 많이 차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초음파로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뭐 주사를 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약을 투약을 하면서 뛰어놀지 못하도록 이제 그 활동을 줄이게 되면 대개 뭐 3, 4일, 일주일 정도 내에 다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몇 가지 병을 감별 진단해 드리는데 슬리프트 페모랄 에피피시스 이제 대퇴 어린애들은 이제 여기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장판에서 이 곳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분리된 쪽인데 엑스레이 찍어서 보시게 되면 여기 대퇴골두가 안쪽으로 약간 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기 정상치에서 보게 되면 대퇴골두가 그 대퇴골의 목 경부에 비해서 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수평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쪽이 이제 그 분리가 된 부위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퇴골두가 그뭐 허혈성 괴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염을 감별해야 되는데 네, 논문 보고에 의하면 대개 이제 4살 이상이면선 열이 없었던 애들은 대부분 뭐 일시적 활액막염이었고 이제 4살 이하면선 열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한 75%에서 세균에 의한 관절염을 보였다라고 이제 보고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 몇 살인지 아니면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세균에 의한 관절염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은 페모랄 아스타빌라 임피지먼트라고 이제 그 대퇴골이 이제 아스타빌룸 관절과 와순에 이제 부딪히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캠 타입이라고 핀서 타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캠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그 페모랄 대퇴골두에 어떤 변형 때문에 이제 그 병이 그러니까 원인이 대퇴골에 있는 것이고 그 핀서 타입이라는 것은 관절을 고관절을 대퇴골두 싸고 있는 관절 와순에 어떤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생겨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덮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제 핀서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러나 믹스 타입이 그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캠 타입이 이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대퇴골두는 이게 경부가 이렇게 움푹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볼록 나와 있는 경우 캠 디포미트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부딪히는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이렇게 관절 와순이 돌출돼서 뾰족하게 돌출돼서 있어서 이제 더 많이 부딪힌다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MRI 검사 소견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캠 디포미티도 있고 여기도 과도하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절 내에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 있는 그런 소견을 보게 되고 여기도 이제 캠 디포미티하고 핀셋 디포미티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사체 해부 소견에서 보게 되면 여기 핀셋 타입에서 이제 대퇴부 골두 넥 부분에 이렇게 어떤 상처가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고관절염 증상이랑 똑같단 말이죠. 안테리어 고관절 앞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대퇴부 내측으로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무릎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학적 검사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대퇴골의 그 인터널 로테이션 내전과 신전이 심하게 이제 제한되어 있고 물론 굴곡도 약간 감소되어 있으면서 특히 이제 고관절의 굴곡 얻어 내전 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곡 내전 시그 만약에 엉덩이 바깥쪽으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 네, 대전자 증후군으로 우리가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서해부 쪽에 이제 그 통증이 나타날 수가 라고 한다면 소아스 버사이티스하고 이제 그 임피지먼트를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이제 고관절의 그 아스라 관절염과 똑같이 관절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를 해도 잘 계속 증상이 재발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엑스레이 소견 보게 되면 이게 그 대퇴골두 넥부위가 이제 이렇게 돌출돼서 권총 손잡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MRI에서도 마찬가지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알파 앵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퇴골두에 똥 따라서 이제 원을 그었을 때 그때 대퇴골두 넥하고 그다음에 그 원이 이제 넥하고 이행되는 부위를 연결한 선의 각도를 재서 이 각도가 이제 60도 이상 더 커져 있으면 이제 임피지먼트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 부위에 이제 쪽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퇴골두하고 이행된 부위가 애매하면서 그 이행 부위가 점점 이제 근위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각도가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하게 되면 이제 대퇴골 고관절에 뭐 무리 차 있는 관절염 소견이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소견이고, 또한 이제 관절 와순이 이제 파열된 그런 소견 또는 그 주변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진단하는 방법 중에 그 고관절의 굴곡 내전이 이제 유용한 검사라고 했는데, 굴곡 내전을 한 번은 긴양하고 한 번은 대퇴골을 말단으로 잡아당기면서 이제 두 번을 시행해서, 만약에 이제 대퇴골을 기냥 검사를 했을 때는 통증이 심해졌는데, 만약에 대퇴골을 바깥으로 말단으로 당기면서 했더니 증상이 없어졌더라 하고 하면, 요것은 이제 그 임피지먼트를 좀 적게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그 잡아당겨서 했을 때도 계속 이제 똑같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요것은 상당히 그 임피지먼트 충돌 증후군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핀셋 타입으로 바깥으로 돌출된 관절 와순을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와순의 파열 또는 주변의 낭종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이렇게 스클레로틱한 변화를 볼 수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보게 되면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활동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고관절에 과도하게 이제 무리가 갈수 있는 자세나 그런 것도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통소염제나 뭐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으면서, 특히 이제 그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이제 관절 주변에 있는 그 인대나 그 관절낭을 이제 스트레칭 시켜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소견이 되겠고,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니면 자주 자꾸 재발을 증상이 재발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런 임피지먼트는 대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돼서 이제 발생한다는 보고인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 이렇게 대퇴골두 목이 경부가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발달하는 나이에 너무 활동량이 많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이게 과도하게 이제 거기에 그 본이 형성돼서 이렇게 캠타입 디포미티가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경험한 환자가 되겠는데, 남자 76세 환자인데 그 엉덩이 통증과 서해부 통증이 한두달 돼서 여러 병원에서 뭐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MRI도 찍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증상이 있어서 저희 병원 내원을 하셨는데, 이학적 검사에서 그 내이전과 신전 그 굴곡 감소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이제 플렉션 굴곡하고 내전 시 통증이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여기 대퇴골두하고 넥 연결 부위에서 캠 타입 디포미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포미티 보이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해봤더니 이게 이퓨전이 상당히 심하고 물이 많이 차 있고요. 물이 많이 차 있고,
그 관절 와순 주변에 그 관절 와순이 많이 손상이 돼서 관술이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우선은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고관절에 주사약을 투입하는 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주사바늘이 쭉 고관절 무리 차 있는 부위에 정확히 유치하고 유치해서 있고 그 다음에 주사를 하는 약이 들어가는 모양을 보게 되면 주사바늘이 여기 정확히 들어가 있으면서 주사할 때 주사약이 고관절 내에 정확히 퍼져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일리오스와스 버사이티스 장요근의 이제 점액낭염이 되겠는데 이 일리오스와스 버사이티스는 뭐 많이 알려지고 얘기도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실제 발병률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과대평가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점액낭이 되겠고 15%는 뭐 고관절 관절 속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제 논문 보고에 의하면 논문 보고에 의해서도 대부분 이제 그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안 되더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상당히 이제 적은 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보기가 힘든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발생률이 적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논문 보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이제 그 고관절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통증이 있을 때 고관절 염과 똑같이 그 대퇴부 내측 아래쪽으로 이제 방사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어 있고 특히 고관절 굴곡 내전 시 통증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임핀지먼트랑 똑같은 양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일 때는 약간 하드 엔드필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는 약간 소프트 엔드필을 보이는 것이 이제 특징의 소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사는 점액낭 부인 부위 부 이퓨전에 차 있는 물이 차 있는 부위에다 점액낭 있는 부위에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일리오스와스 이 점액낭염은 대부분 이제 고관절염과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도 동반된 고관절염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고관절염이 심하게 있었던 환자분이고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지만 있던 환자인데 조금 갑자기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MRI 다른 병원에 찍어왔는데 보면 이제 물도 차 있고 뭐 관절염이 있고 뭐 AVN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초음파 검사를 봤더니 대퇴골두의 파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렇게 이 코텍스가 피질골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형이 되어 있고 물이 많이 차 있고 또한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석회가 심하게 이제 급성으로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석회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 유도 주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고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그뭐그 정상적으로 이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넘어지거나 다치고 나서 고관절 앞쪽이 아프다 또는 뭐 이렇게 걸을 때 발을 내딛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퇴 직근 기시부에서 그 근육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또그 근육이 붙는 뼈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장 굴곡 아래쪽 2cm 아래쪽 2cm 내측에 전하 상장 굴곡이 있어서 AIIS 거기에 이제 압통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AIIS에서 그 견혈골절, 어벌전 프랙처, 그다음에 ASIS도 견혈골절을 반드시 간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럴 때는 그 골절이 있어도 엑스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로 골절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CT 촬영을 해서 골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뭐 골절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파열만 있는 경우에는 고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증식 치료액을 주사하게 되면 점차 이제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네, 특징적인 이학적 검사시 특징적인 소견으로 그 고관절 굴곡에 근약증이 있고 또한 무릎 신전에 근약증이 있으면선 엎드려서 무릎을 굴곡시키게 되면 대퇴 직근에 이제 그 근경직 때문에 머슬 스파즘 때문에 니 무릎 굴곡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를 42세 남자가 그 통증이 넘어지고 나서 뜨끔하고 나서 통증이 있어서 잘 걷기가 어렵다 해서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AIS에 붙는 요건 이제 정상치입니다. 붙는 근육이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횡단면 검사에서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 환자는 여기 근육이 그 하이퍼에 까맣게 보이는 그런 파열된 소견을 보이고 횡단면 검사에서도 그 AISV에서 이제 부종과 좌회크 부종이 관찰이 됩니다. 예, 이 환자는 또 이제 넘어지고 나서 뭐 걸을 수가 없다. 다리가 안 들린다. 뭐 그렇게 해서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AIS에서 이렇게 뼈 조각이 조금 떨어진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골절이니까 골절로 판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AISV에 이렇게 석회가 집착돼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보행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항상 예외 없이 주사 바늘을 삽입해서 여러 번 삽입해서 석회를 깨는 그 멀티플 니들링을 하고 주변에다 이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또이 환자는 그 엑스레이상 이렇게 석회가 보였는데 치료가 가면서 석회가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 고관절 엉덩이 관절 옆쪽 병변은 대전자 증후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총칭해서 이제 대전자 증후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일류티비알 밴드 신드롬, 장경인대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점액난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소등근이나 중등근의 텐던의 손상 또는 텐던의 파열, 텐던의 뭐 염증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이 결국은 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관절 이전근 굴리티널 미니무스 미디우스의 어떤 병변에 의해서 2차적으로 점액난염도 생기고 또 2차적으로 일류티비알 밴드 신드롬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요즘 최근에는 그레이트 트로칸트 페인 신드롬 대전자 증후군 이렇게 명명합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심한 통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대전자 주변에 갑자기 석회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어브럽트한 심한 통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대전자 부위를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대전자 부위에 수평으로 이렇게 프로브를 대게 되면 이렇게 대전자가 볼록하게 보이고 대전자 앞쪽에는 글리티스 미니무스 소등근이 이렇게 두껍게 보이고 뒤쪽에는 중등근이 이렇게 적게 얇게 보이고 그 표층에는 장경인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자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전자에는 네 개의 파셋인데 관절면 파셋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것이 엔테리어 파셋에는 글루티스 미니무스 소등근이 붙게 되고 슈페리어 레터럴 파셋에는 글루티스 미디우스 중등근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육마다 근육 아래쪽에 이렇게 점액낭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하고 이그 장경인대 사이에도 이게 트로칸트릭 버사라고 해서 이게 점액낭이 위치하게 됩니다. 트로칸트릭 버사이티스 증상은 이제 환자가 엉덩이가 아픈데 외측이 아프다. 외측이 아프고 특히 걸을 때 아프고 쪼그려 앉아 있기가 힘들다. 또는 걸을 때 그쪽에서 이게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 옆으로 저항에 대해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때 고관절을 굴곡하고 내전시키게 되면 통증이 나타나게 돼서 충돌 증후군하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은 그 장경인대하고 그 글루티스 미디우스 미니무스 그 의정근 사이의 점액낭에 염증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다가 주사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 대전자가 보이고 이게 의정근 그 의정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장경인대 사이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잘 구분이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상당히 벌어져 있는 무리 차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부위에다가 염증 가라앉히는 주사를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예, 드라마틱하게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이것의 원인은 결국 이제 의정근의 근약증이나 기능 부전이기 때문에 의정근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격파 치료 또는 뭐 증식 치료 또는 운동 치료를 반드시 예, 시행하지 않으면 그 금방 재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엔 대개 이제 석회화성 건초염에 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초음파를 보고 또는 엑스레이를 보고 또는 구수직 압통점을 찾아서 고부에 치료를 해주면 드라마틱한 이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고관절 그 앞쪽 관절 와순 주변에 이제 카십 석회화가 있었던 환자인데 초음파 보게 되면 석회가 보이고 약간 관절 내 부종이 이퓨전이 무리 차 있는 것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 치료를 했더니 하루 만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호전된 그런 양상을 보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환자는 이제 석회 때문에 통증이 있었던 환자인데 엑스레이상은 뭐 석회는 보이지 않고 초음파에서 석회가 보여서 바늘로 이렇게 그 주사를 시행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뒤쪽의 통증은 대부분 허리 때문에 허리에 의한 통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게 크게 틀리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스키알 텐디나이티스 그러니까 좌골인데 좌골 심줄이죠 좌골 심줄에 뭐 파열이나 염증에 의해서 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천장관절의 병변 때문에 나타날 수가 있겠고 아주 드물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이상근의 뭐 과도한 긴장이나 수축에서 발생하는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그뭐 이렇게 이상근이 너무 과도하게 예, 단축이 되거나 아니면 경직이 돼서 그 앞쪽에 있는 좌골신경을 눌러서 좌골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엉덩이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는 것이 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상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저 병변으로서는 이상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 좌골신경이 이상근 아래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지로 가는 게 일반적인 약 85%의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좌골신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나 또는 좌골신경이 이상근 아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근을 뚫고 나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상근이 두 개로 나눠져서 두 이상근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 또는 이런 좌골신경의 어떤 비정상적인 소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좌골신경 앞쪽 또는 뒤쪽에서 인대가 잡고 있어서 좌골신경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좌골신경의 근막 신경막에서 인대가 발생해서 신경의 운동성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좌골신경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대가 둘러싸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상근의 작은 뭐 경직이나 또 이상에 의해서도 좌골신경이 쉽게 자극이 돼서 이상근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이제 증상은 엉덩이 통증이고 하지 방사통이 있는데 허리에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도 대개 허리에 통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하고 잘 감별 진단이 안 돼서 대개는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로 판단하고 허리 디스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적절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뭐 진단하는 방법 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근 증후군이 있게 되면 뭐 이렇게 주사 치료를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시야함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초음파를 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더라는 당연한 보고가 되겠고요. 예, 이건 저희가 이제 경험한 저희 환자인데,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에서 초음파를 대고 후 상장골격계에 수평하게 초음파를 대게 되면 이런 모양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골의 골 표면이 관찰이 되고, 심부의 표면이 관찰이 되고, 표층에서 가장 표층에서 대둔근, 그다음에 그 중간층에 이제 중둔근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프로브 아래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장골의 코텍스, 그 골피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근육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이상근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근 심층에서는 이제 그 좌골신경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심층에 보이는 그 뼈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스큐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근을 정확하게 보고 좌골신경까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대고 거기다 주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주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 깨졌네. 그래서 이제 주사하는 약은 이제 보톡스를 주사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그 국소마취제를 뭐 주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상근의 긴장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퓨덴달러브라고 회음부 신경이죠. 회음부 신경도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곳에 병변이라고 이제 생각될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다. 이제 그요 퓨덴달 러브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그 피리포미스 머슬을 관찰하고 프로브를 좀더 아래쪽 말단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게 이스키알 스파인 일륨 본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이스키알 스파인이 되겠습니다. 이스키알 스파인 부위고, 이스키알 스파인 부위에서 그것이 보일 때 탐촉자를 조금씩 틸팅을 시켜서 관찰하게 되게 되면, 이스키움하고 연결되는, 세크럼과 연결되는 세크로 이스키알 스피노스 리가멘트, 이스키아스파인 세크로 스피노스 리가멘트를 관찰할 수가 있겠고, 그 표층에서 또 에코지네카하게 관찰된 것이 세크럼하고 이스키알 튜버러스를 연결하는 세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퓨덴달 아트리하고 너브는 그 리가멘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찰되면,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파워드풀을 켜게 되면 그 퓨덴달 아트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퓨덴달 아트리의 내측에 위치하는 것이 퓨덴달 러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퓨덴달 러브의 어떤 병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행해서 이제 주사를 하면 정확하게 주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또 이제 그 햄스트링 근육, 대퇴 뒤쪽 그 근육이 이제 좌골에서 기시하기 때문에, 좌골의 그 컨먼 텐던으로 이제 내측에 좌골의 내측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 멤브리너스 텐던이 이제 그더 근위부 표층에 위치하게 되고, 바이셉스 머슬을 하고 세미 텐디너스 텐던이 그더 심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텐던 부위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석회 카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서 텐던이 부어 있거나, 아니면 텐던 자체만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요 부위에다가 뭐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서 우리가 증상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스키알 버사이티스 점액낭염이라고도 있는데, 글쎄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아주 드문 질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상당히 본 경험이 별로 드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분이 논문 보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큰 점액낭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진단이 적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키알 튜버러시티를 볼 때는 탐촉자로 상당히 심하게 이제 엉덩이 근육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눌러서 관찰하기 때문에, 누르는 것 때문에 이제 점액낭염이 있어도 잘 관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무릎의 관절염 또는 활액막염 또는 뭐 연골 파열 또는 연골 파열의 낭종 등이 있겠고, 물론 뭐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의 병변 등이 있는데, 사실 후방 십자인대는 초음파로 잘 진단이 되고 관찰이 되지만 전방 십자의 병변은 초음파 검사로 잘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피노스 너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릎의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피노스 너브의 주행,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여러 너브의 주행, 제니큘라 너브라고 하죠. 뭐 사피노스를 포함해서 페모랄 너브, 또 오브트레이트 너브, 폐쇄신경, 뭐그 다음에 그 티비알 너브, 페로니알 너브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니큘라 너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아마도 이 제니큘라 너브를 자세히 관찰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릎의 통증 관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릎에 이제 어떤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무릎 속에다가 이제 염증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를 인젝션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 프로로액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그 하이알루로네이트 연골 주사라고 하죠. 뭐 그걸 주사할 수가 있는데, 주사하는 방법이 이제 관절 이측에서 할 수도 있고 내측에서도 할수 있고 앞측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측에서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밝게 되면, 먼저 그 대퇴골두의 페모라 콘다일을 쭉 만져서 페모라 콘다일이 가장 앞쪽으로 돌출된 부위에 저스트 프록시말, 그 부위가 인젝션 하기에 가장 적당한 부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네, 소독을 하고 이제 그 다른 손가락으로 슬개골을 이측 뒤쪽으로 누르면서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부위에다가 예, 인젝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슬개골을 이측 내측 뒤쪽으로 누르는 이유를 초음파로 이제 그 살펴보게 되면, 레스트 상태에서 예, 그 슬개골, 여기는 이제 내측 부위고 이 이측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레티나큘라 리가멘트고 레티나큘라 리가멘트 파텔라가 되겠고 페모라 콘다일이 되겠는데, 만약에 슬개골을 이 내측에서 내측 부위 내측 부위니까 이건 슬개골 누를 때 뒤쪽 내측으로 눌러야 되겠죠. 뒤쪽 내측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조인트 스페이스가 저기 좀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주사하기가 좋아지고, 또 이측 부위를 주사할 때 이제 슬개골을 뒤쪽 이측으로 눌리게 되는데, 이측으로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더 많이 이렇게 많이 조인트 관절 강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측보다는 내측에서 더 관절 강내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이측에서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또 슬개골을 뒤쪽 이측으로 누르면서 하는 것이 더 주사하기 쉽다라는 것이 초음파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다음에 초음파 유도화에 할 때는 뭐 프로브를 위아래로 대고 이게 관절 강내를 확인해서 할 수도 있고, 프로브를 이렇게 길게 대고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데, 무릎은 대개 이제 그냥 블라인드를 하게 해도 다 치료 효과가 좋고 정확하게 주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뭐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측 부인대에 그 파열이 있는지를 검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프로브를 내측 부인대에다 대고, 예, 대퇴부는 몸으로 이제 그 막고 저항을 주고, 초음파를 보면서 아랫다리를 한 30도 정도 구부리고 30도 구부리고 바깥쪽으로 당겨줍니다. 당겨줄 때 이렇게 요 부위 파열된 부위가 그러니까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조인트 관절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서 초음파를 이용하면 그 내측 부인대 스트레스 검사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절 내측에 그 메니스커스 연골판이 파열돼서 돌출되고 그 돌출된 부위로 이제 관절내액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렇게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부위에 돌출되고 심한 통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땐 초음파를 이용해서 예,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통증 관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피엔스 너브는 그 무릎에 관절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특히 통증 관리를 위해서 많이 차단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너브가 되겠습니다. 대퇴 페모랄 너브의 이제 가지가 되어 있고요. 가지가 되어 있고 쭉 나와서 무릎 위쪽 한 15cm 정도에서 두 개의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무릎에 아티큘라 브랜치하고 티비알 브랜치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티비알 브랜치는 쭉 아랫다리 내측으로 해서 내측 말레오라우스 앞쪽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관찰하게 되면 초음파를 무릎 위쪽에 한 15cm 상방에서 프로볼을 위아래로 이렇게 되게 되면 바스터스 메디알리스, 바스터스 메디알리스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 사티루스가 보이게 됩니다. 사티루스 머슬이 보이고 그 사이에서 에코제닉하게 관찰되는 것이 사피넌스 너브가 되겠는데, 요 부위에서 이제 그 사피넌스 너브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서 관절 신경 가지가 무릎으로 가는 신경도 있지만 하체로 가는 신경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신경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아랫다리가 감각이 둔하다, 저리저리하다라는 호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프로브를 조금 더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그 사피넌스 너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더 표층에 위치한 게 이게 아티큘라 브랜치가 되어 있고, 무릎으로 가는 아티큘라 브랜치가 되어 있고, 심층으로 있는 것이 티비알 브랜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브랜치, 요건 순수한 이제 그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요 부위에서 그 차단술을 시행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의 감각 이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블라인드하게 하는 저만의 근거 없는 방법인데, 페모랄 콘다일의 프로젝션 포션, 그다음 메니스커스의 어퍼보더, 그러니까 페모랄 보더죠, 페모랄 보더. 그다음에 티비알 플레투, 그 쇄부위를 1% 리드까지 60C에 트리암실론 20mg 섞어서 쇄부위에다 2cc씩 차단을 시켜주게 되면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쭈뚝거리고 그런 경우, 걷는 경우 그런 심한 통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호전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니큘라 너브에 대해서는 요 책에서 자세히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 스페로 메디알, 임페로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 스페로 레트럴 제니큘라 너브, 레티큘라 너브, 그다음 임페로 레트럴 제니큘라 너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미들 제니큘라 너브 대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되게 주 차단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로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는 어덕터 마그너스 텐던의 되게 인서션 부위에 한 1cm 앞쪽 내측에 있다, 위측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페로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는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 심층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주행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레터럴 레티나큘라 리가멘트는 레티나큘라 너브는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 그다음에 그 일류티비알 트랙의 그 심층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페로 메디알 레터럴 임페로 레터럴 제니큘라 너브는 페로니알 너브의 리커런트 브랜치가 이제 형성을 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곧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소개해 드리는 건데, 내측 스페리오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 프로브를 위아래로 길게 돼서 되게 되는데, 어디다 되느냐면 어덕터 튜버클을 팔페이션하고 어덕터 튜버클의 저스트 앞쪽 2cm 앞쪽에다 이제 프로브 길게 되게 되면 이렇게 바스터스 메디알리스 보이고, 그 심층에서 이렇게 뱃새라고 너브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뱃새를 확인하고 그 주변에다 인필트레이션 하면 스페로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를 그 차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프로볼들을 앞뒤쪽으로 대고 어덕터 마그너스 어덕터 튜버클을 확인하고 어덕터 튜버클 앞쪽이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쪽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앞쪽 부위에 요 부위를 차단하게 되면 스페리오 메디아 제니큘라 너브를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레티나 킬럼을 확인하고 레티나 킬럼 확인하고 레트라 콜 이건 미디어 콜레트럴 리가멘트죠. 레티나 킬럼 확인하고 레티나 킬럼의 심층에는 대개 이제 업트레이트 너브에 스페리오 미디얼 제니큘라 너브가 위치하고 레티나 킬럼 표층에는 대개 사피너스 오리진의 스페리오 미디얼 제니큘라 너브가 이제 유치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렇게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인젝션을 두 군데를 하게 되면 스페리오 미디얼 제니큘라 너브를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페리오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는 대개 이제 티비알 플레이트에서 이제 쭉 들어가는 부위에 있는데 대개는 이제 조인트 라인하고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 인서션한 부위 중간 부위라고 하는데 대개 이렇게 돌출된 부위가 끝나는 부위나 그 돌출된 부위에 이제 중앙 부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게 뱃셀이 있고 뱃셀이 있으면 뱃셀 주변에 메디알 제니큘라 임페리오메디얼 제니큘라 아트리가 너브가 유추행한다고 그 판단하고 고부에다 그 인필테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리오메디얼 제니큘라 너브는 대개 이제 파텔라 니조인트 파우치의 조인트 캡슐에 심층과 표층에 다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에 다 이제 인필테이션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프로브를 앞뒤로 대고 나서 되고 나서 이제 일류티비알 밴드하고 바스터스 메디얼 레테랄리스의 심층에 본 코르텍스 표면에 배설을 확인하고 인필트레이션을 같이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레테럴 레티큘라 너브는 레티나 큘라 너브는 이게 좀뭐좀그 그림이 좋아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대개 이제 사이팅 너브에서 이게 TBR 페리네 너브가 주행되 그 분지되기 프록시멀 포션에서 사이팅 너브에서 이제 오리진에서 이제 니조인트 레티나 큘럼 쪽으로 가는데 대개 조인트 라인에서 5.5cm 프록시멀 또는 뭐그 페모랄 콘다일의 가장 돌출된 부위 팁에서 2.6cm 프록시멀에서 이제 서 분지가 돼서 이제 디조인트로 간다라고 위치 관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렇지만 어떤 책에서 보게 되면 이 메디얼 레터럴 레티나 큘라 너브는 페리니얼 너브에서 주행하는 걸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나왔던 그림에서도 여기서 보게 되면 레터럴 레티나 큘라 너브가 이제 커먼 페리니얼 너브에서 이렇게 오리지널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저자들은 보고에서 한 20%는 페리니얼 러브에서 오리진했고 나머지는 사이팅 러브에서 오리진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을 차단하려고 하면 대개 이제 페모랄 콘드라의 가장 돌출된 부위 2.6cm 부위에서 일류티비알 밴드 트랙 심층 바스 메디얼 심층에서 이제 인젝션 하면 된다라고 이제 해서 아마 이 그림에서 소개한 방법이 아마 그 그림이랑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페리오 레터럴 제니큘라 너브는 그 페리니얼 너브의 리커런트 브랜치라고 보면 되는데 대개 이제 프로볼 위아래로 쭉 돼서 부위아래로 돼서 익스텐드 디스트럼 롱구스를 확인하고 그 롱구스가 이제 붙는 부위 그 팁에 붙는 부위에 그래서 이제 뱃셀이 많은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심층에다 인젝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추속적으로 자세한 그 아나토미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ME 메무라 텐디나이티스는 잘 텐디나이티스의 병변은 소개도 안돼 있고 교과서도 별로 나와 있지 않는 그 내용인데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뭐 텐던이
텐던이 인서션, 티비아 인서션, 일부가 티비아 인서션하는데 텐던이 병변이 상당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텐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제 티비아뿐만 아니라 조인트 캡슐, 뭐 그다음에 메디아 콜레터럴 리가멘트, 그다음에 뒤쪽에 포스티 오브리크 리가멘트 등그 여러 리가멘트에 광범위하게 이제 인서션 돼가지고 무릎 뒤쪽의 안정성에 상당히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텐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음파에서 병변이 보이는 경우에 꼭 치료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무릎 뒤쪽이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로 치료할 때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초음파에서 무릎에 이제 무리 차 있을 때 특히 외상을 당했을 때 그것이 이제 피가 고일 수가 있는데 리포헤마스로시스라고 해서 이제 지방이 섞인 그 피가 고여 있는 경우에는 그 골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MRI를 찍거나 CT를 사용해서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엑스레이 소견상 이쪽에 약간 골절이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이는데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그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퇴원시켰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MRI에서도 이제 골절이 확인되고 초음파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데 그 표층에는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 가는 고에코의 어떤 물질들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블러드 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이 되겠는데 이렇게 지방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 골절이 돼서 골수에서 지방이 빠져나와서 이게 떼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심한 골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 헤마스로시스 소견일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골절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음파 검사는 그 이렇게 고관절이나 관절의 진단, 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상당히 이제 유용한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 가능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